네, 안녕하세요. 6월 3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결산해 보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라면, 또 드릴 수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를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삶에 어떤 깨끗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행복한 축복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누릴 수 있는, 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라면 드릴 수 없고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장에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너희들이 행한 것은 오직 성소를 더럽혔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제사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고아를 멸시하고 과부를 대접하지 않는 오직 추악한 모습들을 살아간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그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물을 드리면서 그 삶에 정말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그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간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마땅히 기뻐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할 일들을 이 율법을 내가 말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지킨다면 너희들에게는 병이 없을 것이고 또 모든 것에 평안,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 나에게 너희들의 삶을 나를 인정하면서 너희들 모든 것들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드리라. 나를 인정하라 이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시편 90편 날수를 계수하사 곧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정말 모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사야 35장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요한계시록 5장 찬양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안팎이 다 쓰여져 있는데 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을 떼어낼 수 있는 그 책을 볼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는 존재가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수 있어 책을 오픈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하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지금 그 봉을 뗄수 없는 존재.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만이 그 봉을 뗄수 있기에 정말 그 천사들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어린 양을 경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또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다 오직 그 어린 양,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체를, 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일은 모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부와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합당한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안다면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 드릴 것이 있는가? 우리는 드리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으로서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삶에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두어진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달란트의 비유 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열 달란트. 한 달란트 말고 두 달란트, 열 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는 달란트가 무슨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능력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에게 조그만이라도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삶에서 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행하여서 그 능력으로 행하여진 일들을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가?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남겨서 내가 지혜를 남겨서 힘을 남겨서 부를 남겨서 물론 그 신명기 오늘 6장에 약속되어진 것처럼 부는 내가 거짓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의 선을 이뤄가며 좋은 부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 그 부를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과 그런 공동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은 받게 되어지는, 책망받아 마땅한 삶이 되어지려 믿습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하루 우리들이 열심히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행하여서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